안녕하세요, 뮤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가져왔어요. 지금은 간단한 촬영이 있어서 강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와, 간단한 촬영이었어서 1시간 안에 끝났어요. 촬영이 끝나고 성신여대 쪽에 위치해 있는 애정마라탕에 방문했어요. 여기 정말 맛집입니다. 기대된다. 너무 맛있겠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마라탕 세계. 들어와, 들어와. 나는 숙주 왕마니. 얘는 찔끔. 팽이버섯은 무조건이다. 내 사랑 푸주도 왕마니. 분모자도.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넉넉히. 어서와, 새우야. 스팸도 넣을래. 흠, 이 정도면 됐겠지? 맛있겠다. 나왔어, 나왔어. 고맙다. 왜 이렇게 크지? 나한테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성신여대 애정마라탕 진짜 최고예요. 국물이 엄청 진하거든요. 오, 숙주랑. 여기. 스팸도 넣었어요. 여기 마라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여기만큼 맛있는 마라탕을 못본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까지 배달이 안 돼가지고 직접 왔습니다. 이렇게 밥이랑 마라탕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를 한 6개월 만에 온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어도 맛은 그대로네요. 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신선해요. 짱! 저는 항상 마라탕에 요 통통한 스팸을 넣어요. 왜냐면 국물이 짭조름해져서. 여기에 분모자가 진짜 맛있어. 마라탕 국물이 짭조름해서 분모자한테도 양념이 잘 배었네요. 아,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와, 한 입에 다 넣으니까 최고, 최고! 짜지 않고 간이 적당해서 더 좋아요. 저 마라 중독인 거 다들 아시죠? 너무 맛있어 죽겠다. 맵기는 2단계로 시켰어요. 진짜 매워요. 저는 맵찔이어서 더 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 맛있게 맵다. 마라탕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 먹으러 고고! 북한산 우이동에 위치해 있는 릴렉스 카페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안에 뒤에는 거울이 아니라 뒤에 카페가 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누가 건봉지게 먹어라 이런 드세요 이래야지. 구독자 여러분, 좋은 6월 행복한 날 보내세요. 친구와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운동을 좀 해야죠. 아까 먹은 마라탕 다 날려버리자고! 마라탕 칼로리가 다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하루 마무리. 오늘은 회사에 미팅이 있는 날. 두근두근, 미팅은 언제나 설레요.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 마인드랩 회사에 도착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 마인즈랩이 협약식을 맺는 자리였어요.
회의가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대표님과 이사님, 기자님 사이에서 꼬맹이 묘니는 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음성인식기입니다. 아, 진짜 많은데 하나만 갖고 싶다. 이건 사람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문서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자막 쓰기 귀찮을 때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이 테더의 이 기술 자체는 변동성이 낮아요. 비트코인처럼 막 몇십 프로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제가 만들 수 있는 코인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넘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팅도 잘 끝냈어요. 휴, 너무 배고파서 친구와 함께 이태원 우사당 고깃집에 방문했어요. 뭐가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나온 열무국수부터 먹고 있어요. 어우, 시원해. 제 친구 고기 완전 잘 구워요. 명이나물도 운념! 여기 오겹살 왜 이렇게 맛있는 거니? 어떤 게 익었나 잘 살펴보고 득템! 맛있겠다. 호호 불면서 안녕! 매불러! 매워? 제 친구가 깜짝 선물로 제 초상화를 그려줬는데요. 와, 어찌나 감동이던지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묘니입니다. 오늘은 정식 먹방이 아니라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먹방을 촬영하다가 브이로그를 갑자기 찍으려니까 되게 좀 민망했는데 오늘 좀 잘 찍어봤고 마라탕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잘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DM이나 댓글로 브이로그를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들 말 듣고 찍어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많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는 멋있는 분이 구독자가 얼른 늘어나라 라는 응원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케이크를 선물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먹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구독자님 케이크 선물 잘 먹을게요. 너무너무 귀여워! 구독자 100만을 응원한다고 하시네요. 아직 만 명도 안 됐는데 언제쯤 늘까요? 제 구독자님들은? 귀여운 구독자님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도록! 후! 아, 예! 요즘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맛있겠다. 냠. 맛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뭐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저의 일상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참 좋은 분들께 챙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살찌니까 반에 반만 먹을게요. 사실 제가 카메라만 켜면 이렇게 얼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케이크는 달아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 오늘 윤희의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죄송해요. 이거 영상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나? 뭔가 잘 찍고 싶었는데 브이로그가 잘 안 찍힌 것 같은 느낌이지? 영상 퀄리티가 정말 안 좋은 느낌이랄까? 아, 괜찮아. 구독자님들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안녕.